무려 13명이 일정으로 되어 있던 우리 한바 씨가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이제 네 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지쳐 보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로 갈수록 더 쟁쟁한 분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자는 저희에게 저희 교회의 최대 사역이자 최고 사역이자 최초 사역이자 여튼 최애 하는 사역입니다. 머더와이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신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머더와이즈는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그 원래 시작한 분 이름이 드니스 글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드니스 글렌 얘기를 하면서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평소에 이분을 이렇게 놀렸거든요. 드니스 여경이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아까 저기 옆에 앉아있는데 드니스 글렌의 글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드니스 여경이 머리에 박혀있는 거죠. 더 이상 원작자가 생각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남은 건 이분 한 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니스 글렌 여사님이십니다. 민망해. 아, 그러니까 더 떨리네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뭐를 부탁을 하시면 그 부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냥 거의 거절을 안 하거든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때우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막상 보니까 내공들이 정말 대단하셔가지고 아까부터 이게 입술을 바르고 루즈를 담는데 아, 이게 안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떨려갖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 저는 2006년도 1월에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나는 교회에서 당분간 봉사를 하지 않겠다. 안개처럼 왔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것을 3년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고 정말 교인들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뭐 소그룹을 배정됐지만 들쭉날쭉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참에 어느 날 그 박흥규 목사님 사모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젊은 엄마 소그룹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3월에 가족이 다 그 영국으로 교환 교수로 가시게 됐다고, 그거를 저보고 대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3년을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해 12월에 그 생명의 양식의 큐티가 뭐였냐면 누가복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 왕 시대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 였다. 근데 그가 나이가 많지만 아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네가 아기가 생길 거다 그러죠. 근데 사가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아기? 그랬는데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 뱃속에 요한이 이제 들어갔죠. 근데 김요한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요한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에 이제 갈릴리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동정녀 마리아가 될 거다. 성령께서 너를 잉태케 하실 거다. 근데 큐티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12월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마리아의 마음이 돼가더라고요. 제 수준에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같을 텐데 그게 성령이 잉태했다는 걸 누가 인정을 해줄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였는데 잘못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찍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힘들었겠다, 괴로웠겠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마리아가 있던 곳에서 엘리사벳까지 한 15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 또 제 수준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에 막 와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또 생기게 되죠.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겠죠. 근데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막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그런 말들을 막 해요.
근데 엘리사벳, 아니, 마리아가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아, 저 마리아 같은 젊은 엄마들에게 내가 엘리사벳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제가 어떻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엘리사벳이 먼저 6개월이라는 임신 기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굉장한 변화가 있거든요. 몸의 변화도 있고 마음의 변화, 정신적인 변화,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입맛도 다 달라지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개월, 7개월 되면서 이제 좀 안정기로 들어가는데 그 혼란스러운 과정을 엘리사벳이 다 겪은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마리아에게 어떤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인생을 조금 더 살았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사모님께 가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놀을 거 1년밖에 못 놀고 이제 소고를 맡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나름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막 다 알렐루야 아멘 이러고 막 부응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이기는 매주 모이는데 그 제 안에 부담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냥 3년 놀을 거 그랬나? 그러다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하고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아주 정말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아주 믿음 있는 자매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하고 결혼할 당시 저는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남편은 10년 또 채 안 된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때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나한테 다 물어. 내가 알려줄게. 뭐 신앙생활 내가 다 알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살면서 제가 이상한 충격적인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남편 입에서 말씀이 늘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교사를 하면서 그 청년들하고 청년들 성경을 가르치고 새벽 1시, 2시까지 같이 나누고 밥 사주고 계속 이러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청년부가 막 이렇게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을 좀 신앙을 키워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가 어느 날 쪼만한 애가 둘이 오더니 그때가 저희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는데 쪼만한 애가 둘이 오더니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뭐를 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작은 변화를 주는 거를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희 뒷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이단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그러면서 아, 그 남편을 보면서 나는 내가 30년 동안 신앙 생활한 거는 뭘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평신도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양육은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동료들하고 청년들하고. 그 제가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저런 일이 저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이 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여지껏 성경도 많이 배우고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니 도대체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언젠가 한번 찾아와 보시라고 그랬는데 나 얼마 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인가에 보면 그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거. 저는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진 죄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매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규제하는 게 더 많아지 자유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이 젊은 엄마들에게 마리아 같은 엄마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법도 모르겠고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도 이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몇 개월 했는데 어느 날 제니 사모님이 이러한 책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책, 이게 세 권이에요. 이 책을 딱 주시면서 아 어머니들 엄마 젊은 엄마들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성경 공부를 정말 취미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무식하고 두꺼운 성경 공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세 권이나 사실 아직 우리 다 알지만 이렇게 얇잖아요. 조만하고 그리고 최대가 거의 3개월이에요. 근데 시작은 많이 하지만 3개월째 되면 반밖에 안 남죠. 그런 시대에 이거를 1년을 하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책꽂이 다 이렇게 꽂아놓고 있는데 늘 그게 거슬리는 거야, 내 눈에. 그래도 대표 목사님 사모님이 주신 건데 나름 머릿말은 최대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뜨거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아주 정리를 잘해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그 기도응답이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사모님께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죠. 제가 하겠다고. 근데 사모님이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흥분된 목소리로 이거 제가 해야 돼요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소그룹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커지리라고는 저는 계획 짜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할 그런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소그룹의 교재로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을 한 텀을 지나고 나니까 그들 안에 정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면서 그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도화질 해야 돼. 우리는 정말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막 10몇 명, 20명, 30몇 명. 리더도 채 없는데 리더 세울 방법도 모르고 그런 준비도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늘어나면서 제가 막 이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만년동으로 이사를 와서 아 우리가 나아가기 아 만년동이라는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사역의 일환으로 외부 교인들도 받자. 이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 교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모님들이 그분의 리더들을 막 다섯, 여섯 명씩 모시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70명, 80명, 9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여지까지 진행이 됐는데 마더와이즈 하면 그 마더와이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대단해서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모님들도 오셔서 그래요. 아 저희가 잘 배우고 가서 저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민망한 거죠. 가르쳐 드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마더와이즈는 저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적용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적용해 내가면서 내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순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순종할 만큼 훌륭한 남편들이 있나요? 제가 어제 그저께 마더와이즈 이제 첫 시간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내 남편 너무 훌륭해서 나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그러시면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60명분 되는데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자신 있게 손 들지 못하겠더라고. 황태현 씨 쏘리. 저도 자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기 존경까지는 안 해도 봐줄 만한 남편도 아닌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남편을 들어줘 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뭘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는 자녀를 굉장히 억울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억울하게 하셨고 저도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억울하게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에 맞춰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는 40대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니까 옥박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억울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사춘기 때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엄마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한테 반항을 못하면서 억울함이 차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고 그럴 때 그거를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를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도아이즈가 굉장히 이름이 나고 정말 변화가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확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작은 불씨가 작게 불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불이 펴지면서 옆으로 옆으로 번져가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제하는 거는 그냥 만나서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너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를 저희는 너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남편분이 이렇게 돼지갈비를 이만큼을 사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왜 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자 동료들 사는 모습과 행동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뭔지는 모르는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마도아지라는 뭐라는 뭐 성경 공부를 매일 하면서 그 아내가 달라지는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거를 이 남편 편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도아이즈 리더들이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고기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사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전혀 너무 신기한 건 하깃들에 어떤 분 이사를 오셨는데 일로 지나가다 보니까 뭐 예쁜 건물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와 봤대요. 그랬더니 교회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 어떤 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서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와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뭐 마도아적 어떻고 지혜로운 만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마 그때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어서 자기 발로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성경을 나누면서 정말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남편, 뭐 가족뿐만 아니라 언니 가족까지 지금 하고 있는, 셀프로 하고, 리더로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작년에 총 리더가 됐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정말 감사하고 놀란 일을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시계 보고 있어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한 7년쯤 되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정말 명단 하나하나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분들 놓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오고 저희가 더 이상 못 받아야라고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됐나 보다. 너무 내가 식상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내려놔야 되나 보다 싶어서 제가 멘토로 섬기시는 집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내려놓니? 네가 아니면 누가 하니? 마도아의 삶 윤여경인데 그걸 네가 내려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달콤한 저한테는 유혹인 거예요. 그럼 맞아.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야? 그러면서 여기 이제 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를 경험을 하다가 아니다. 이제는 그 총 리더에서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지 싶어서 제가 이제 내려놓게 됐죠. 내려놓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그 12명 있는 사람 갖고 투표하기도 너무 웃기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뭐 이렇게 몇 사람이 또 누구를 지명하는 것도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적합한 리더가 선정이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 사무엘상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새의 아들들 일곱 명 너무 잘나고 똑똑한 훌륭한 아들들을 쫙 보여주잖아요. 사무엘한테.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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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러면서 저기 들에서 목동인 아주 보잘것없는 그 키도 조그만하고 연약한 목동이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사무엘이 그런 음성을 듣죠.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굉장한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모든 리더들을 장점을 보면 전부 다 리더감인데 단점을 보면 또 하나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갔잖아요. 가고 새로운 이제 제자를 뽑는데 마띠아하고 요셉하고 두 사람이 나왔죠. 그때 제비를 뽑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 두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꼭 필요하신 사람을 뽑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내서 리더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제비 뽑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의아하던데 제가 워낙 센 언니라서 제비 뽑아! 이름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쪽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한 장에다만 동그라미를 치고 이제 내놓은 거예요. 내놓고 책상에다 놓고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는 누가 할 사람이고 안 할 사람이고 저는 구분을 저희들은 구분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제비 뽑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자를 뽑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뽑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들 놀랐어요.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이뻐서 왔다가 지혜로운 엄마가 되려고 왔다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 다윗이 춤추듯이 그렇게 춤을 추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교회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용어도 모르고. 그 자매가 뽑은 거예요. 본인은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뽑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났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너 뽑게 해서 됐다며 뭐 이래가지고 막 상처도 주고.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 자매가 그 마더와이즈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자매가 세워졌지만 아 이게 잘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들었어요. 근데 그때 힘을 딱 실어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아, 인수사님이 그 제비를 뽑는다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지극히 성경적이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러셨다고 해서 제가 힘을 얻었죠. 이제 당당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러니까 아무도 반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고 기도를 했고 나름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반론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예, 올해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끝이고요. 시간이 됐군요. 그래서 아니요. 한편 죄송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리더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그 마더 리더들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메이도록 눈물이 난다. 이거를 1년 동안 50, 60명, 많게 70, 80명을 1년 동안 한다는 거는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한다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결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리더들이 자기네 돈을 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아침에 와서 책상 7개, 테이블 7, 8개 놓고 책상 놓으려면 정말 시작하기도 전부터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못 도와줘서 서로 정말 그 사랑하지 않을 못할까 봐 마음 상할까 봐 이런 삶들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마도아지 리더들만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간증 비슷한 걸 하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 자기가 다 했으면서 참 겸손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오니까 정말 저는 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셔서 이끌어 가셔서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고 주위의 동역자들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원래 질의응답을 꼭 해야 된다고 신성동에 사시는 황태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성동에 사시는 황태현님이시라고. 예,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따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따로 우리 드니스 여경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드니스 여경 여사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강연이 남아있고요. 현재 시간 4시인데요. 5분. 휴식 시간 드리고 4시 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